해서 크림이랑 커피랑 같이 드세요. 나... 메밀이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나요. 우리나라에서. 네. 왜 그런지 아세요? 아, 여기가 왜요? 땅이 화산섬이라서 네. 네. 쌀농사가 잘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밑에가 돌이어서 아, 물이 네. 잘 고이지가 않아서 네. 쌀농사가 안 돼서 원래 메밀이나 뭐 팥, 수수 뭐 이런 거 많이 작물을 했거든요. 커피랑 같이 드셔서 고소할 거예요. 굉장히 고소하네. 그 뒷맛이 그냥 고소한 느낌 아니고 메밀의 그 굉장히 고소한 느낌 있죠? 전율이 오네, 전율이 와. 진짜 맛있다. 전율이 오네. 아니 위에 그 메밀 크림이 너무 맛있어. 약간 단백하죠, 미숫가루 단백하죠. 느낌도 나고. 아 이거 진짜 한국적인 맛이 느껴지는 메밀 커피네. 고소해. 새로운 느낌, 그치? 고소하고. 이 안에 이 메밀 이것도 씹히는 게 진짜 맛있다. 이게 메밀크림. 야. 뭐야, 그게 왜 이렇게 맛있냐? 달콤한데 어떤 설탕의 단맛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단맛. 생크림보다 좀 묵직하고 덜 달면서 고소해요. 메밀이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? 약간 제주도에서 약간 신기한 맛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약간 특히 오늘. 그쵸? 오늘! 뭔가 익숙한 듯 좀 낯선 맛인데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네. 맛. 여기 진짜 좋다. 여기 나중에 가족들이랑 먹으세요. 진짜? 좋은 사람 생기는 거세요.